네, 앞에 소환됐다는 거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내 뒤나 옆에서 소환되면은 잠깐만 글로 갈 수 있다고? 일로 갈 수 있다고? 절로 어떻게 가? 아 못 가 절로. 이거 세이브하고 데이까지 합니다. 데이까지 하고 여기서 일로 빼라는 건데 일단 일로 와. 여기까지는 알겠어. 길이 없으니까 아마 끝에 걸쳐서 아니야 여기 아니고 뒤로 빼라는 신호가 잡혔는데 그쵸. 아 그래 약간이지만 조금씩 아파하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아 절로 가는 거라. 세이브해 해서 살짝만 가. 아 앞으로 당연히 못 갈 테고 당연히 못 가겠죠. 에? 잠깐만 하나 둘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데 오! 와! 아! 아 예! 예! 생긴 토르의 숨겨진 방 가기 전에 레나 레나 상자를 4개나 숨겨놨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오느라 고생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챙겨가야지.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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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방 있어 일단은 여기서 사파이어 이렇게 있는데 다 가져가요? 뭐 없어? 열쇠 같은 거 없어? 마스터키죠. 아 첫 번째 시련 끝났습니다. 아 이게 뭔 일이야. 이번엔 책방이야? 옛날 생각난다. 책방 보니까 여기로 오면은 지뿔도 없어요. 있거나 이게 있어. 견습 상자 아 필요 없. 전문 판사 필요 없고 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죠. 내려가야 되는데 뭘 내려가. 여기까지인데 왼쪽 오른쪽 정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정면은 딱 봐도 막혀있죠. 풀 수 있는 건 주위에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죠. 없죠 지금. 지금 없어요.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뭐 밟았는데 나 체력 1500인데 이렇게 달면 어떡해? 에, 돌을 넘었잖아. 길이 있는데 좀 넓은데? 오른쪽 먼저 갈걸 그랬나? 저기도 막혀있고 그냥 미로네. 보니까 이번 테마는 미로네. 길을 찾는 그거네. 그거 응 그거 갑니다. 저는 이래봬도 길을 잘 찾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기억해두고 있어요. 저를 아 그만 좀 때리세요. 아 다리 등급 꺼지라고. 아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걸까? 쇼컷 같은데 안 열어 삐졌어. 일단 나는 하나의 레버를 해제했기 때문에 레버를 해제한 저기가 열렸네. 절로 가면 되네. 갑니다. 그만해. 나니까 살았지.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여기인데 뭔가 좀 지도 같은 게 있죠? 개짱 먼저 썰어주고요. 저게 왜 이렇게 넓은 거야? X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고 너무 지금 맵이 넓어서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맵인데 지도 못 가져가나? 레버는 아니겠지, 냄비가? 여기서 누가 살았던 것 같은데 살았다기보다는 기지로 쓴 거겠죠? 의복이 있는 거 보니까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고 사람이 살았었다라는 것만 알려주네요. 이렇게 자물쇠 넣어놓을 거면은 락패도 넣어놔야지. 매너가 없냐. 이쪽, 그럼 이쪽 오른쪽 길은 끝났고 레버 하나 했고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일로 가서 왼쪽 길로 여기죠? 아, 내가 왼쪽으로 갔지. 오른쪽 길로. 여기도 레버가 있을 거예요. 레버를 열고 정면으로 열 수 있을 만한 오브젝트가 해방이 되겠죠? 왼쪽, 오른쪽 있는데 역시 난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가죠. 좀 넓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 거예요.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그래. 아니다. 쏘리. 노래도 하나가도 없는 게 신기한데. 노래 없죠? 참고로 음원 저작권 때문에 껄 수밖에 없어요. 여기네. 내가 이걸 밟았다고? 언제? 아, 잠깐만. 돌아왔잖아. 여기서 길이 없잖아. 잠깐만. 아니, 있네. 네 개나 있네. 네 개나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짱. 아, 절로 올라가는 건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그럼 여기 다른 자물쇠 따는 것밖에 없는 거야? 다른 자물쇠 따고 가라는 건데, 아씨. 나 자물쇠, 락핏이 별로 없어서. 계속 저런 거 나오면은 이제 못하거든요. 게임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 락핏을 콘솔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가죠. 그만해. 여기라는 건데 외길이에요? 여기 살짝 됐어. 거의 뭐 전문가 아니야? 자물쇠 따르기? 자물쇠 따르기. 어! 락핏? 조던! 필요없어. 아, 일지 얻었네요. 읽어보죠. 카이오의 일지 제2권. 일단 한 장뿐입니다. 전부 다 적네요. 생크토르!
이곳에 다시 오리라고 자네 예상했을까? 생크토르, 제1세기 여왕 알레시아가 만든 전설의 땅, 생크토르, 탈로스가 너드의 침략자가 패배시킨 땅, 생크토르 왕의 아뮬렛 요새. 이곳에서 챔피언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이루어졌다. 메이로스 데이건을 타도하기 위해 어블리비언 게이트를 닫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고, 타이버 셉틴의 갑옷을 손에 넣었다. 타이버 셉틴의 갑옷을 얘가 지금 손에 넣었다는 거죠. 여기 와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가 가져가고 일기 하나 넣어놨다는 거죠. 황제 유리엘 셉틴 7세의 사생아인 마틴 셉틴은 신성한 혈액을 요구했으나, 그래. 타이버 셉틴 이상의 적임은 없지 않을까. 탐리엘에서 아홉 번째 신인 탈로스로 알려진 그 인물이다. 그 때문에 수천 번 당금질로 인해 만들어진 그 갑옷은 디바인인 탈로스의 피를 얻을 도구가 되었다. 갑옷을 입수하기 위해 챔피언은 드리크 아스터그에 속박된 블레이드의 영혼을 해방해야만 한다. 드리크 황이 찬탈에 가담한 반역자였다. 아, 드리크는 황의 찬탈에 가만 반역자였다. 여기서부터는 자네 뭐라고 쓴 거야? 차례네. 드래곤본 살생을 추천하지 않아. 그것은 제도된 도둑이 할 일이 아니지. 어찌됐건 그럴 필요 없을 거야. 주위를 잘 둘러보게 챔피언의 옛 친구인 4명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보니까 4명의 챔피언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걔네를 죽이지 않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보통 진행상 내가 죽일 수 있는 수준의 강함이 아닐 텐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기도 외길이고 길이 없어요. 여기로 가라는 건가? 그치, 여기 가라는 거겠지. 설마 길 없겠어? 이길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데? 에이. 아, 이거 그냥 일지만 얻으러 온 거야, 그럼? 장난하냐? 그럼 4명의 영웅은 그 위에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네. 난 이걸 열고 본문 길을 열었는데, 저기 어딨어? 여길 열었는데, 그럼 여기서 뭔가 하는 거네. 여기서 못 찾아간 거네. 일로 와서 올라가서 올라가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와서 주변 길 없죠. 여기도 막혀 있는데, 이 말은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뭘저 숨겨놨길래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나? 이게 다 내가 다 가져갔는데, 여기 있는 것도 의복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은 이거죠. 된 거야? 잠깐만. 내가 얻은 게 일지 아니야? 일단 열었어요, 뭘 눌러서. 근데 그 연계. 잠시만요. 카이오 일지라는데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아, 잠깐, 뭐가 이상해 이거. 일단 가보자. 튀어나온 돌로 했으니까 카이오 일지 거기다 막혀 있으니까 아니고 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이게 1.2 버전이랑 2.0 버전이랑 많이 다르네. 내가 본다고 이게 알려져 있는 게 아니네. 퀴즈를 많이 바꿨네. 하긴 그만큼 유명하니까 바꾼 건 알겠는데 너무 악독한 거 아닐까? 여기서 둥근 돌을 눌렀는데 길은 없어요. 일단 돌을 눌렀다고 해서 뭐 길이 생기다는 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올라갈 수도 없고요. 망했어요. 왜못 올라가는 거지? 이게 원래 퀘스트를 따라와서 내가 카이오 일지를 먹어야 되는데, 퀘스트가 막혀서 그냥 들어온 거라. 보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나는 바로 못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뭔가 있어. 뭔가 내가 지금 꼬인 거야. 그런 거로 난 TCL로 가라는 거죠. TCL이 왜안 될까? 잠깐만, TCL이 왜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어거지로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도 TCL. 지형을 뚫고 다님. TCL을 막아놨어. 내 콘솔 막아놓는 모드는 태어나 처음 보네. 진행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퀘스트 진행 순서대로 오면은 열린다거나 대화가 나온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 원래 처음 대화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기잖아. 내려가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쪽 방에 뭐가 열렸나? 둥근 돌을 눌러서 내가? 일단 뭘 하긴 했으니까. 이쪽 방은 길이 3개예요. 3개 중두 군데 다 가봤죠. 아, SH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세요. 여기 너희 난 누구? 아, 나 참나, 이거. 저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열린다면은 그게 티가 날 텐데. 갑니다. 둥근 돌을 눌러줘야. 대금으로. 그러면 여기 둥근 돌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작용이 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 눌렀죠, 지금? 촥 하면서 내려오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냥 촥 했어요. 촥 했어. 이걸 한게 어디에서 풀려날지. 와서, 들어가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에서 열리는 문을 하나 열어주면은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아니, 와, 돈 빼고 뭐 했네. 잠깐만. 아무것도 안 생겼잖아. 지금 뭐 했다고 지금 때리고 난리야, 이씨.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는 내, 여기 열려있고, 여기 내 열었으니까, 힘으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는 거냐인데,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창자 비어있고요. 와도 길도 없고. 여기가 뭐지? 왜 저긴 또 검은색이야? 건방지게. 여기서 열로. 아, 참. 안 나오는데? 그럼 내가 둥근 돌을 누른 그게 있을 텐데. 저거네, 저 둥근 돌이네, 바닥에 있는. 가서 좀더 대화를 걸어보자. 죽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했으니. 여기 나오는 언어들을 따를 생각인데. 올라갈 방도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쵸? 올라가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올라갈 방도가 안 보여요. 여기 길이 있는데 여기 뒤에 뭐 어쩌라고 뒤에다 만드는 거야? 일단 녹화 한번 끊습니다.